something. 아, 피드백 일단은 1700점대 자리아분. 오늘의 피드백은 1700점대 자리아분. 근데 녹화를 왜 이렇게 녹화를 또 저번에 보내신 분이랑 똑같은 분 같은데 이분. 아, 녹화. 아, 이거. 아, 이거 검은색. 아, 아! 화가 난다. 꽉 채워서 녹화 안 하셨어. 휴대폰도 됩니다. 일단은 한번 1700점대 자리아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바스 라인 나왔죠. 우리 팀 솔저 이쪽이 자리 잡고 있고, 이거 저 케어 해줄 준비를. 잠깐만요, 바스가 보였는데 왜 여기 계시면 어떡해. 보세요, 여기 실드를 쓰면 안 돼요. 실드 왜 써요? 실드 쓰면 안 되죠. 지금 보시면 화염강타가 이쪽으로 안 날아왔죠. 화염강타 막으려고 쓴 것 같은데 화염강타 궤도가 딱 봐도 이쪽으로 날아가잖아요. 내가 맞는 각도가 아니잖아요, 전혀. 실드 키시면 안 되죠. 쓸데없이 낭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화염강타가 나한테 맞을 것 같다면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바스 쏘는 게 대놓고 보이죠? 바스 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라인은 내 오른쪽에 있어. 그리고 나는 요 뒤에 바로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숨지 않으면 절대 숨을 수가 없는데, 안 숨고 지금 오히려 바스가 보이는데 앞으로 나가는 행동을 하죠. 이러면 뒤집니다. 이렇게. 오케이. 네, 뒤로 가셨어야 돼요. 핸드폰은 우측에 I 버튼 누르시면 있을 겁니다. 트위치 들어가시면. 우리 라인한테 일단은 뭐 맞는 타이밍에 대충 실드 주신 거 나쁘진 않았고, 우리 솔저가 잘해줘서 막았죠, 이 부분은. 윈스턴을 만났다고 해서 자리아가 실드 쓰는 건 실드 낭비입니다. 왜냐면 자리아는 파란색 이게 있죠. 파란색 보호막이 있어요. 보호막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냅두면 피가 차요. 윈스턴은 평타 한방 쏘면 딜이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쏘다가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윈스턴하고 붙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실드를 쓰는 건 실드를 낭비하는 거예요. 윈스턴이 그 실드 보고 그냥 안 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윈스턴이 그 한탄창을 그 방벽 쓰고 있는 자리한테 풀로 꼽는 애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실드를 아끼는 게 좋습니다. 저럴 때는. 바스 있는 거 맞죠? 바스한테 맞기 직전에 실드를 써야 됩니다. 이건 바스 지금 우리 라인이 더 앞에 있었기 때문에 라인한테 먼저 주는 방벽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뚫리면 나한테 방벽 써야 돼요. 내 방벽 써야 돼요. 자리아는 주는 방벽이 쿨이 더 짧습니다. 지금 패치 돼서 똑같나? 지금 패치 돼서 똑같은 것 같네. 원래 기존에는 주는 방벽이 6초인가 그랬거든요. 8초네. 아, 자기 방벽 10초 맞네요. 10초 맞네. 10초 8초. 그러니까 주는 방벽의 쿨이 더 짧아요. 그래가지고 주는 거를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자기 방벽은 최대한 아끼고 주는 방벽을 먼저 주는 게 좋아요. 배틀태그 보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 진추 안 받아줘요. 친추 보내는 알림 뜨는 거 막아두면 상관없어요. 이거 뒤로 빠져 있어야죠. 왜 뒤에 실드를 주죠? 뒤에 실드 주시면 안되죠 안되죠 안되죠. 지금은 여기 여기서 여기 실드 왜 주세요? 여기 왜 줘? 여기 왜 줘? 우리 팀 뒤에 지금 쏘고 있는 애도 없고 오히려 이쪽이 힐러가 지금 윈선한테 물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모를까
여기 있는데 아군한테 지금 실드 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주시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석양 위에 2층 이거 실드 자기 실드 어 자리아 실드를 이렇게 주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리아 실드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 맞을 것 같다 아니면 맞고 있다 이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을 것 같다고 판단을 못할 것 같으면 맞고 있는 아군한테 주시면 돼요. 맞고 있거나 내가 맞고 있거나 아군이 맞고 있거나 둘 중 한 명한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을 것 같다고 판단이 정확하게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쿨을 냅두세요.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자리아 방벽 쿨이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주시면 게이지를 못 채워요. 자리아는 게이지 채우는 만큼 세지는 영웅이기 때문에 게이지를 채우든지 팀원을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방벽을 막 줘버리면 둘 다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꼈다가 아군이 막고 있다 물렸다 이럴 때 주고 내가 막고 있다 그때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럴 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적이 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쓰면 아, 한 대도 안 맞잖아요. 보세요. 한 대도 안 맞잖아요. 자리아 방벽 켜고 있는데 쏘는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히트스캔 영웅 중에서 히트스캔 영웅들이 자리아 방벽이 켜져 있는데 쏘는 거는 진짜 오버워치 처음 하는 사람 아니면 안 쏘거든요. 자리아 방벽 쏘면 걔가 세진다는, 때리면 세진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자리아가 이렇게 빨간색 원이 쳐져있는데 그걸 때리지는 않잖아요. 내가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정크랫이니까 날리는 경우에 걔가 자리아 방벽이 켜지면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켜져있는 상태에서 적이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경우는 잡을 수 있는 경우겠지. 그 방벽을 뚫고 확실하게 그런 경우에 때리지 그냥 방벽 켜져있는데 막 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고 있을 때 쓰세요. 그냥 평소에 쓰지 말고 이게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그냥 막고 있을 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수비도 충분히 막으려면 봐서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 그냥 너무 휘둘렸어. 지금 이럴 때 쓰면 안 돼요. 방벽을 자리에 내려온 거 일단 포커싱 먼저 라인 포커싱 뒤에서 심해 뒤에 심는다 나 놉니다. 방벽 쓰지 말고 일단 심해가 날 때리기 시작하면 그때 쓰면 피크 잘못하면 심해한테 뒤져요. 심해 개쎄가지고 앞으로 이거 때리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가서 오히려 넘어가면 되죠. 심해한테 포커싱 당하는 애 공격 써주고 심해 따라가지 말고 그냥 앞에 화물 붙어야죠. 네 화물 붙어야죠. 심해 무시하고 메르시 오케이 메르시 좋았어. 우리 자괴가 뭐야 오케이 막고 있을 때 앞에 가서 메르시 커버 쳐주고 약간 뒤로 빠지면서 너무 앞에 있어. 아 이건 안 되죠. 우리 힐러가 지금 빠진 상황이죠. 보시면 여기 금방 메르시가 있다가 자리아가 살려주려고 하니까 딸한테 뺐거든요. 그리고 힐을 뺐어요. 보시면 힐이 빠졌습니다. 힐이 빠졌으면 팀원이 없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뒤로 빠지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2대1 상황에다가 게이지도 안 차있잖아요. 내 실도 없는 상황이고 내 게이지도 안 차있고 2대1 상황인데 그냥 빼야 되는데 이거는 왜냐면 저거 심해 풀차지 되면 초당 120이거든요. 개 아파요. 방벽 메르시 저 뒤에 있는 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어차피 뭐다 심해는 뭐다 우클릭 날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붙으려면 어차피 우리 팀도 바스가 있기 때문에 심해 보호막 깔았네요. 쓰지 마요. 때리면. 오케이. 그래도
제가 화염광탈을 썼네. 방벽이 켜져 있는데 라인이 너프 이거 막아줘야죠. 어 뒤에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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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궁극기 써야죠. 궁극기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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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오케이. 아, 좀 더 빨리 썼어야 되는데. 그래도 딜이 되긴 하네요. 아, 딜이 되긴 하네. 좀 더 빨리 썼으면 아. 메르시 궁 있네. 좀 더 빨리 썼으면 좋았던 게 조심히 여기서 궁극기를 채우잖아요. 메르시 있는 거 확인했죠? 메르시 있는 거 확인했어요. 메르시 위치 보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메르시 위치 보이잖아요. 여기서 메르시랑 한꺼번에 같이 묶어줘야 되는데 지금 늦게 써가지고 메르시가 안 묶였어요. 메르시 옆으로 오른쪽으로 빠져있는 상태로 지금 궁극기 사용되고 메르시는 왼쪽에 있거든요. 메르시 여기 있어요. 지금 왼쪽에.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좋았어. 못 밀죠. 일단은 제냐타 하셨네. 일단 자리아만 피드백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리아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아만 피드백 드리는 거 맞죠? 응. 제냐타는 해달라고 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자리아만 일단 피드백 해드리면 실드는 내가 맞거나 아군이 맞고 있을 때 쓰세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맞을지 안 맞을지 이걸 우리 팀에 맞을지 안 맞을지 판단을 해서 쓰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가장 기초적으로 제일 먼저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건 그냥 막고 있을 때 쓰시면 돼요. 그게 뭐든 간에 일단 우리 팀 막고 있다 이 써주고 내가 맞는다 이 써주고 아 시부터 쓰고 그렇게 하시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좀 더 익숙해지면 내가 맞을 것 같다 거기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걔가 평타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시면 돼요. 뭐 윈성 아까 말했듯이 윈스턴 아니면 자리아 막 이런 애들은 평타를 끊을 수가 있잖아요. 좌클릭 같은 경우는 써다가 끊을 수 있는 평타를 가진 애들은 방벽을 안 쓸 수 있는 타이밍이면 안 써도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진화를 하면 그런 평타가 아니지만 이걸 막는 것보다 다른 거 후차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실드로 막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 거. 근데 그건 최종 단계고 제일 처음에는 일단은 막고 있을 때 쓰는 것부터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 되는 건 순차적으로 4번, 4단계 정도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벽 쓰는 건.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로도 갈고리 같은 거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냥 막고 있을 때 팀원이 진짜 뒤지는 거 아닌 이상은 아니면 내가 에너지 채울 거 아닌 이상은 아껴두는 게 좋아요. 로도 오고 갈고리 끌리면 우리 팀 한 명 무조건 뒤지니까 그럴 때 방벽 아껴놨다가 계속 써주면 로도 오고 입장에서 엄청 짜증나니까 그런 거고 일단은 방벽 쓰는 거하고 궁각은 근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난한 상황은 일단 힐러를 자르는 게 최고입니다. 자리아 궁을 그러니까 다 묶는다는 생각보다는 힐러를 먼저 묶어서 조진다는 생각으로 궁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 내가 5명 묶어야지 4명 5명 6명 묶어야지 이 생각으로 자리아 궁 쓰려고 하면 상황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 상황에 써도 딜 호응이 안 돼서 그냥 뻘궁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힐러를 먼저 묶는다는 생각으로 자리아 궁극기를 최대한 쓰면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